그 재료 손질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설명드리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재료 베이컨이라고 말씀드렸죠. 꼬지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면 가장 난해한 부분이 바로 불입니다. 꼬지를 구울 때 불이 막 올라와요. 일단 고기가 들어갔다 하면은, 돼지고기가 들어갔다 하면 불이 올라오는데, 이 화력이 그 좀 세야 꼬치가 맛있게 되는데, 불을 줄이면은 꼬치가 구워지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촉촉함을 잃고 육즙을 잃고, 강한 불로 화끈하게 구워서 손님한테 딱 가야 되는데, 제일 먼저 난해한 게 그 불이죠. 불이 올라와서 손잡이가 타서 사라집니다. 손잡이가 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, 다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기 때문이죠. 숯을 쓰든 저 가스를 쓰든 전기를 쓰든 어떤 장비든 불은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 베이컨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선 작업이 중요합니다. 베이컨 그냥 까가지고 녹아서 그냥 대충 쓰시면은 아마 꼬치 장사 포기하실지도 몰라요. 그렇게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베이컨을 충분히 녹이셔야 되는데, 베이컨은 뭐 그냥 막 녹이시면 돼요. 냉동고에서 꺼내셔서 충분히 녹아야 됩니다. 근데 주의사항, 녹은 다음에 냉장실에서 하루 지나면 안 됩니다. 녹은 다음에 빨리 작업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이 붉은 살 빛깔을 잃어버려요. 갈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고기의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베이컨이라고. 고기 색깔 변하듯이 얘가 색이 변합니다. 그럼 꼬치를 말아놓고 완성품을 딱 진열해 놨을 때 식감이 떨어져요. 보기가 싫으니까 해동된 다음에 빨리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포장지를 겉부분을 잘 잘라내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. 흐물흐물하니까, 녹음 흐물흐물하니까 흐트러지면 정리하기 힘들어요. 이 베이컨은. 그래서 자, 포장지 잘 지우고 그대로 탁 엎어서 달라붙지 않게 잘 유심히 잘 띄워주시고, 저는 3등분을 합니다. 3등분 하면은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오니까 꼬치 말기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늘어나요. 웬만해서는 잘 안 찢어지고 늘 필요한 만큼 늘어나니까 3등분을 하겠습니다. 3등분을 해서 아까 펴놓은 해동지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.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한번 흐트러지는 베이컨은 다시 정리 못 합니다. 3등분 해준 다음에 다시 해동지를 다시 반만 펼쳐서 위에 두 장을 덮습니다. 살포시 누르시면 촉촉하게 젖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. 해동지라는 이 종이는 흡수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분과 지방을 같이 빨아줍니다. 그 어떤 분들 횟집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남은 생선살을 해동지에 쌓아두시는 분 계신데, 그건 생선에 기름까지 빨아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. 해동지로는 이렇게 그 어떤 수분과 여분의 지방을 제거하는 흡수용으로 쓰면 좋은데, 뭐 고기 보관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. 다 빨아버립니다. 뭐든지 다, 해동지는. 지금 잠깐 눌렀는데 벌써 지금 배 나오기 시작하죠. 이 상태로 사실은 그 1시간 정도 제가 방치를 합니다.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. 자, 벌써 보이시죠? 추출이가 두 장이나 겹쳐서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.